물에 저렇게 크게 틀고 다니고 하고 방금 여기 일방통행이었는데 역주행이었어요.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오늘도 이제 문나이트 나와가지고 뭐 수정할 거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 피드백 좀. 아 사실 뭐 피드백 안 받아도 알아요. 네, 언수랑 저 같은 경우는 친구지만 제가 이사로서 언수 혼을 크게 냈습니다. 네, 언수 때문에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는데 재미는 있는데 몰입감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엑셀한 거는 유튜브 문찬이와 아이들에 올라갑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최초 공개입니다. 저희 편집자입니다. 민석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진짜 다 좋은데 머슬핏 좀 고쳐야 돼요. 바지 사이즈 봐. 아니 이거 5년전이야. 아니 민석이야 그렇다 쳐. 이 새끼는 나이 32살에 저희 문나이트 패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변한 옷을 추구하지만 변하지만 욕먹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도대체 몇부예요? 이거는 치마잖아. 민석이랑 헌수 형은요 지금 맞춰 입고 다녀 거의 반스 수준 입었어요. 민석이랑 슬램퍼 못 입는다 못 입어. 나는 그래도 깔맞춤이라도 한단 말이야. 바지랑 이렇게 모자랑 느낌 있잖아요. 같은 줄리를 입어서 모자 메이커 몰라요? 민식 계속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할 때 옷을 협찬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가서 구매를 좀 하고 아, 협찬 해주기로 하셨어? 협찬은 아니고 원가로 주시기로 하셨어. 그래서 홍보도 좀 할 겸. 아 저 좀 걸린다. 이렇게 다니는 거? 맞지. 아니 키가 문제인데? 여기 아니 뭐 언니 여기 어디 뭐 운동에 나가세요? 무슨 초등학생 같아. 운동에 진짜. 나가세요 이? 나 발 좀 내리는데 몰라. 대구에서 스톤 들고 다니면 인사 돼. 이런 스톤 요새 17살도 나 알고 있는데 형님. 근데 스톤은 인사 돼. 인사 돼? 아, 스톤 인사 돼. 스톤 인사 돼? 인사 돼. 저희가 아, 스톤은 좀 무서워. 저희가 가는 옷가게입니다 형님들. 하임. 하임이고요. 문찬이 형님 패션도 사실 심각하지 않나요 하시는데 넌 나가라. 아이, 어.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들고 와봐요. 존잘 사장님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드려세요. 저는 저희 민석이 매니저한테 코드 해줬습니다. 약간 일본 레터링이 들어가 이런 느낌. 저는 사장님이 골라주신 옷을 한번 입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옷 센스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또 옷 제이 아닙니까? 예? 아 사장님 옷 왜 이래 보이십니까? 야 훨씬 나. 야 맞지 민석아. 야 대표님은 이런 모자 절대 쓰지 마세요. 당신 입을 거예요? 제가 빈 입기는 어떤 줄 아시죠? 네. 저는 진짜 어울려요. 광남이가 이건 골라준 옷입니다. 이거 색깔이 좀 안 맞지 않아? 이거 흰 색깔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옷가게에서 이렇게 옷 바로 갈아입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례를 보란 듯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형님들 이거 어때요? 아 여기 나도 모자 써. 아 됐어. 아니 니 지금 모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진짜 형님들 아십니까? 웃어봐 웃어봐봐. 고래입니다. 와 이건데요? 그 옛날에 우리 옛날 때 샀던 이거 유행해도 그때 어린애들 앞에 유행 끝났대. 아씨 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겁줘봐. 이거 무사 말했잖아 250명 있는 앞에서. 아 이거 좋겠대. 여자 바지 아니에요? 누구 바지예요 이거? 갑자기 나대라고 이 새끼들아. 어? 선배 현금 있음? 왜? 나 이거 하고 싶어. 현금 절대 없지. 나 펀치기기 하고 싶어. 현금 절대 없어요? 그럼 내가 1,000원 붙여줄 테니까 네 얼굴에도 돼? 네? 아. 뭐라고? 오토바이. 네, 눈빛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애들이 제가 또 라이더 출신이잖아요. 애들이 하이바도 안 쓰고 노래 저렇게 크게 틀고 다니고 하면 저게 사실 좋은 게 하고 방금 여기 일방통행이었는데 역주행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옆에 지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나? 지나가고 나니까 아유 좋아. 아 예. 원래는 아니 왜냐면 방송 중이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애들 다 지나갈 때 아무 말 안 하시면서 솔직히? 네. 만약에 시부터서 고등학생한테 맞으면 쪽팔리니까? 옛날에 형님들도 더 뜨거울 때가 아유, 좀 있었어요. 아유, 나는 더 뜨거웠어. 한 번 더 지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방송 때문에 웃기려고 아이씨 캔데 앞이 서대. 와씨 들릴까 봐 조마조마하대 목소리. 지방이 될 거야. 조마스러워. 어? 나 손 가방. 어? 아 손이 손 가방 갖고 갔다 민식 있지. 괴로웠다 문자가. 저 빌런 저 때네요 진짜. 근데 있는 거 맞지? 있다 있다. 오. 있다는 거 말고.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 네. 진짜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어요. 아 박해지도 이쁘다. 자
사랑해. 저는 근데 안 간 이유가 있어요. 뺏을까봐. 나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자들 처음 보면 저를 좋아해요. 아니, 이게 웃긴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게 내를 붙잖아. 옛날에 가족도 뺏으면서 달랐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성민이가 저를 싫어했었어요. 박희지가 날 좋아한다고 했지. 박희지 그 우리가 좋아하는 척 그림을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인천이한테 맞힌 텐데. 아 그건 맞아. 그 햄버기랑 엄순한테 지금 아예 안 나눠. 혼자한테 살짝 질금 나요? 아, 근데 그게 열받대 저거. 정민이는 속상할 수 있는데 정민이가 이게 진짜 싸요. 남자 중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인물 1등이 정민인데 여자 중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박희지예요. 아 그럼 두 명이 만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써요. 야 이게 맞아 궁금해. 여자 팬 많이 없어가지고 선물 이런 건 많이 안 받겠네요. 편지 이런 거 받으셨어요? 아 그냥 여자 팬들한테 돈 못 받아. 나는 집에 편지 받은 거 지금 다 보관이거든요. 생일날 감동을 존나 크게 받아가지고 안 좋은 날 있으면 이제 그걸로 위안을 좀 많이 삼아요. 아 나도 근데 그런 적 있어. 내 방에 박현두라고 있는데 방송 시청 시간 항상 1등이야. 1년 동안 계속 1등이야. 근데 싫다 한번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좀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진짜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내가 사람 만난 느낌. 아 사귀고 싶다 할 거야. 내가 혜지 만나고 딴 여자랑 스킨십 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랑 고 내가 먼저 예? 예? 눈 고마워. 진짜 사람 만난 느낌을 해서 하나 주고 싶어서. 혜지 나 만날 때요? 결혼하고 그거 바람이잖아 이거. 내가 결혼할 때 내 결혼식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없었어. 편지를 하는데 한 여자가 계속 등공을 하고 있는 거야. 딱 봤는데 빡정이래. 근데 너무 큰 소리로 울더라. 다음에도 그럼 치우더라. 기우이도 울었어. 내가 봤어. 기우이 왜 우는데? 몰라 갑자기 저 죽어 뭔가 감동적이네 지금. 옛날에 문순이들 막 어디 놀러오고 놀러오고 하면 나도 잘 모르는 문순이들인데 성민이랑 어느 사람 행복을 너무 많이 했었어. 아니 성민이야 나는 웬만해서 못 쓴 게 다 아니지. 성민이야? 예 저예요. 남편 한창 하고 성공하셨을 때 고소를 전해준 거 있는데 팬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 특히 남자였어요. 저도 근데 성희롱 많이 당해가지고 로만틱. 어 그거는 진짜 존나 많았지. 맞다 문찬이 맞아. 난 문찬이 당한 적 좀 많이 봤어. 아 저는 진짜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부러워했지. 못된다. 만나기 전에 요새 그 스컬이 관계래. 스컬 할래? 이러잖아. 네. 나 스컬이야? 어. 솔직하다 근데 MG들 네. 너무 솔직해. 그럼 MG식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 아, 오빠가 생식기에 침 뱉어줄까? 와 야 와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